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크림치즈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호박 크림치즈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 애호박 반개는 얇게 잘라주세요. 자른 애호박은 그릇에 담아 소금을 넣고 10분가량 절여주세요. 절인 호박은 한번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크림치즈 6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호박 위에 크림치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황도 크림치즈 볼을 만들겠습니다. 반으로 자른 황도 3개를 준비해주세요. 자두나 살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크림치즈 90g을 준비해주세요. 황도는 180도 오븐에서 5분에서 10분가량 구워줍니다. 구운 황도는 한번 식혀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크림치즈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크림치즈 계란 토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식빵 두 장을 준비해주세요. 크림치즈 30g과 딸기잼 30g을 준비해주세요. 잼은 딸기잼이나 베리 종류의 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빵 한쪽에는 크림치즈와 한쪽에는 잼을 발라주세요. 준비한 식빵은 양쪽을 덮어주세요. 계란 두 개는 그릇에 깨어 잘 풀어주세요. 준비한 식빵에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빵이 계란물을 흡수하면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사과 치즈볼을 만들겠습니다. 크림치즈 60g을 준비해주세요. 사과 두 개는 씻어 준비해주세요. 씻은 사과의 윗둥은 잘라주세요. 윗둥을 자른 사과는 숟가락을 이용하여 속을 파내어주세요. 그릇에 설탕 2테이블스푼과 계피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미리 섞어 놓은 설탕과 계피가루를 사과 안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180도 오븐에서 15분가량 구워주시면 됩니다. 구운 사과는 한 김 날려주세요. 그리고 안에 크림치즈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견과류, 그래놀라, 시리얼을 올려 드시면 됩니다. 저탄수화물 애호박 크림치즈 수프를 만들겠습니다. 우유 100ml를 준비해주세요. 생크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크림치즈 60g을 준비해주세요. 애호박 반개 150g은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도 크게 잘라주세요. 냄비에 양파, 애호박, 우유 100ml, 물 1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 대신 치킨 스톡을 사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15분가량 끓인 후 야채가 익으면 핸드블라인더로 갈아줍니다. 곱게 간 후에 크림치즈를 넣어 섞어주신 후 한 번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이랑 설탕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